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건강한 먹거리 늘 마시는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은 나물을 버무리거나 볶음 요리를 만들 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고소한 들기름 향이 너무 좋은데요. 늘 마시는 들기름은 100% 순국산 들깨를 잘 말려서 저온에 볶아 고압으로 추출해 향이 진한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이 몸에 좋은 이유는 바로 식물성 오메가3가 60%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500에서 1000mg 이라고 해요. 하루에 얼음 밥숟가락 반큰술 정도, 그러니까 5g이면 오메가3 섭취가 충분하다고 해요. 그럼 생들기름 맛은 어떤지 한번 맛보겠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향이 나요. 조금만 따라 볼게요. 색깔이 진짜 황금색이네요. 5g이면 얼음 밥숟가락 반 큰술 정도라고요. 그럼 저도 한번 어떤 맛일지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생으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 요만큼이 지금 반 큰술 5g 정도 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먹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역시 들기름은 요리에 먹는 게 좋네요. 생들기름이라서 볶음 요리보다 무침 요리가 더 좋다고 해서 오이 무침에 한번 넣어보려고 오이를 준비했어요. 오이를 동글동글하게 썰어주고 양파도 조금만 준비해 볼게요. 가늘게 대파도 송송송 썰어서 준비할게요. 준비한 오이 설탕 취향껏 소금 조금 후추도 조금 넣을게요. 그리고 볶지 않고 바로 짜낸 생들기름. 이 들기름은 볶지 않아서 볶음 요리보다 무침 요리에 더 좋다고 해요. 적당히 양념이 잘 배이도록 조물조물 묻혀주면 다 된거죠? 맛있겠다. 접시에 담아주고 오이무침 완성. 그럼 오이 무침 한번 맛볼게요. 건강한 먹거리 늘 마시는 들기름은 전남 사회적 경제기업 착한 소비를 하는 통합 쇼핑몰 녹색 나눔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들기름, 몸에 좋은 들기름으로 다양한 음식도 만들어 보시고 건강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